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저 오늘은 제가 우리 지금 여기 비트를 심어 놨는데 비트 한번 쭉 비춰줘. 비트. 예. 비트를 심었는데 꽃뿌리도 한번 예, 뿌리. 우리가 비트. 예. 비트를 심어 놨는데 자, 이 비트 밭에 이런 풀이 생겼어요. 이런 풀. 이거 한번 비춰줘 봐. 여기 여기. 예. 막 이게 비트는 이파리를 완전히 그냥 사정없이 감고 올라가고 막 이래요, 이게. 이거 처음 보네. 나 농사 짓고 이런 풀을 처음 보네. 나는 이제 어릴 때 몇 번 보긴 봤어. 이게, 여기 꽃도 핀다고, 꽃.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지금 봐봐, 여기 꽃. 이거 꽃도 펴, 이게. 신기하다. 이게 근데 뭐... 뿌리는 없어, 이게. 뿌리가 없다고? 네, 뿌리가 없고, 요 꽃이 피는데, 지금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꽃이 피잖아, 이렇게. 식감은 아니 만지면 느낌이 어때? 그냥 뭐 그냥 일반 풀처럼 이렇게 부들부들해 그냥.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뿌리가 없는 대신에 얘네들이 여기 보면 지금 꽃 핀 거 봐봐요. 꽃. 꽃 핀 거 봐봐. 그리고 여기 이런 데도 그러네. 여기도. 그래 얘네들이 지금 이런 데를 감고 들어가면서 여기 감고 들어갔지. 여기 감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실물을 빨아먹고 있어 이게. 아, 이거 봐요. 빨아먹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죽고 그러진 않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릴 때는 내가 그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을 때 이런 풀을 내가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우리 지금 이 비트밭에 이런 게 있을 줄이야. 참. 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죠? 이거, 저 혹시 이런 거, 우리 구조장님이나 아니면 누가 보는 사람 있으면 이거 어떻게 박멸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다 손으로, 비튼 잎을 잘라버려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어느 정도 이렇게 버렸, 이렇게 한번 해갖고 따서 버렸거든, 이렇게. 버렸는데, 그게 조금 살아가지고 또 나온 거야, 이게. 지금 거기만 그래요? 네, 여기만 그래요. 아, 딴 데는 없고? 이거 어떻게 박멸을 해야 되지? 우리 또 혹시 식물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저기 좀 조회가 깊으신 분들 안 계실라나 이거? 이런 것들? 한아름이네. 한아름이 아직도 걔 많아. 아직도. 해봐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데 나올 수가 있지? 이게 뭐 식물이 이렇게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꽃가루가 날린 것도 아닐 텐데 이거 봐봐 이게 죽은 건 아니 살아있는 줄기잖아. 그치 뿌리가 없는 이 여기에서 잎사귀에서 잎사귀를 이렇게 얘네들이 잎사귀에 여기 이렇게 만지니까 끈적끈적하다. 이게 이제 막 뜯으니까 여기 진이 나오니까 끈적끈적하다 이게. 그 이 이파리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을 빨아먹는 거지 얘네들이. 진을 빨아먹으면서 생명력 이런 뿌리는 없어. 뿌리는 없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잎사귀를 막 감기면서 파고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영양분을 보충해가지고. 막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한 요만큼이 다 퍼졌어 지금 요만큼이. 그러게 이거를 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일단은 그러면 비트 잎을 가위로 다 그 부위만 가위로 다 잘라낼까? 잘라내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밑에 엄청난데 이게 신기하네. 요 봐봐. 요 지금 꽃이 이쪽으로 조금 줄줄줄줄. 요 꽃 핀 거 봐봐 이게. 이렇게. 참. 신기하네. 이걸 어떻게 잡지? 이 잎사귀를 이렇게 감겨가지고 완전 이제 여기에 이제 진을 빼먹는 거야. 이거 봐봐. 자, 이거 혹시 일단은 이거? 비트 알한테 일단은. 피해가 안 가게 일단은 이 잎을 좀 잘라낼까 봐 가위로 이렇게 잘라낼까 봐
하여튼 야, 아시는 분 이게, 있으면 연락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는 또 이래 보니까 그 하천에 보니까 가시박인가? 그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박 심은 거라든가 뭐 그런 거 이파리 약간 가시도 있으면서 칡농굴처럼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게 있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막 하천을 다 덮여서 그게 이제 가시박인가? 그게 나무를 둘러싸갖고 나무를 죽이는, 그게 이제 요즘에 막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퍼져갖고, 우리도 내가 이제 그거를 뉴스를 보고, 가다 보니까 그게 의외로 많은 거야, 내 하천에. 이것도 지금,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참. 우리한테도 이게 보면 외래 그 작물들이, 외래 그 식물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약간 뭐 그런 피해가 있지 않나. 나 이게 어릴 때 봤지, 이거를 뭐 이게 식물이 이름이다 뭐 이런 거는 아예 뭐 생각지도 안 했었지. 생각지도 안 했었고, 뭐 지금 이제 뭐 한 3, 4, 40년 만에 진짜 처음 또 다시 보는 거니까. 이거 봐봐, 이거. 난 처음 보는데. 처음 봐, 이거? 응. 이거 한번 가까이 비춰봐봐, 잠깐 뜯었는데 이렇게 많이 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또 이쁘다. 이쁘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이, 참나. 참. 이게 진짜 이게 계속 이래 자라면 완전 다 퍼져버리면 이게 금방금방 퍼지는 것 같아, 이게. 뿌리가 뿌리에도 없어. 영향이 있겠지. 그럴 때 아무래도 있고. 응, 아무래도. 이것도 그러면은 가시박처럼 이제, 가시박은 나무를 죽이지만 이거는 이렇게, 이런 채소나 이런 것들에 피해를 주는 그런 작물인데, 참. 자, 누가 한번 속 시원히 답좀 해주세요. 답좀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방문해야 그래야 될지. 되지. 일단은 이따가 저기 가위로? 고 주위만 일단 잎을 가위로 잘라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뭐정안또 되면 이제 혹시 뭐. 또 오나 안 오나 또다 주의 깊게 또 살펴봐야겠네. 그러니까, 아, 참. 하여튼, 아, 이거 하여튼 누가 답좀 가르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